아는 힌트 다 적어볼게요. BH는 1, CH는 5, DH는 1. 얘랑 얘는 4분의 파이로 알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BAC, BAC 얘가 세타네요. 자, 여기 전체가 세타인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비디씨가 뭐가 되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래요. 여기가 뭐 4분의 파인가 아는데 여기가 세타가 되어줘야 되겠죠. 여기 전체 세타고 여기도 세타가 되고 우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이쪽 부분에서 알수 있죠. 1분의 5, 왼쪽은 5 이렇게 적으면 되고, 그 다음에 AH 길이는 H라고 할게요. 탄젠트 알파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번 적고 갑시다. 탄젠트 알파 H 가지고 탄젠트 알파를 표현하면 H분의 1 베타는 h분의 5. 1 마이너스 h제곱에 5. 얘가 온 거고. 이거 본분수 하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통째로 요 분모 한번 넘겨서 풀어봅시다. 얘를 붕 넘기면 5 마이너스에 h제곱에 25. h에 6. 자, h제곱을 곱하면 얘는 5h제곱이 되고, 그 다음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6h 되고, 마이너스 25 되고. 그 다음에 근의 공식. 마이너스는 음수니까 아니겠죠? 플러스.